서정우 변호사가 미래 세대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과는요, 학생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가슴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여기 사과하러 간다면, 정말 여기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해초리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정말 여기 종아리 긋고 좀 때려주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큰절로 석고 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, 아니 사진 몇 개 때렸다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사진으로 이렇게 땀 네 대 때렸다고? 이게 진정성 있는 진짜 진심 반성입니까? 우리 어르신들이요, 본인들 세대를 위해 투표 안 합니다. 우리 미래 세대를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, 그분들입니다. 피땀 흘리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본인 세대를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. 진짜 이게 김원경 위원장, 제대로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 들면 눈물로 좀 이게 제대로 반성하세요.